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. 승리가 성매매 알선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.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일종의 경제 보복 조치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미치도록 찾고 싶었다. 당신은 누구인가? 서울 서초동에선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스파이 같이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하노이는 미국이 판 깬 거 아니냐? 김정은이를 잡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. 저희 어린애 같은 얘기죠. 덮여있던 흑역사가 30년 만에 드러나니까 이춘재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라는 게 한국형 마피아의 모습을 보여줬다. 검찰이 지금 대통령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검찰은 불사조다. 한일 관계 정상화 한국에서도 강하게 매달립니다. 친일파가 진짜로 현실에 존재하는구나. 조금 나 얘기하는 거 제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냐.